헝그리의 TV. 스마일게이트가 온라인 게임 기대작 로스트아크의 개발 근황을 전하는 포커스 그룹 테스트의 현장 스케치 영상을 공개해 유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차세대 핵앤슬래시 MMORPG를 표방하는 로스트아크는 스마일게이트 RPG가 공을 들여 개발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얼리얼 엔진 3 기반의 환상적인 그래픽과 동서양 아우르는 방대한 세계관, 다채로운 직업군의 캐릭터가 펼치는 호쾌한 전투, 타 이용자와의 협동 및 경쟁할 수 있는 풍성한 즐길거리 등이 주요 특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트아크는 지난해 지스타 2014에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는데요. 당시 압도적인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PC 온라인 게임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포커스 그룹 테스트는 로스트아크의 첫인상과 전투의 재미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최근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20, 30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총 88명의 참가자들은 버서커, 배틀마스터의 프롤로그 지역 10레벨 구간 솔로 플레이와 6개 클래스가 제공된 큐브 모드의 파티 플레이를 테스트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테스트 후 연달아 호평을 남기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부분별 평가에서도 전체 만족도를 비롯해 그래픽, 연출, 전투 시스템 등 전 항목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네요. 2016년을 사로잡을 스마일게이트의 온라인 신작 로스트아크.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헝그리의 TV.